속보입니다. 태양 폭발이 또 발생하였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 필라멘트 폭발 이후에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자기 교란에 따른 현상으로는 GPS, 항공기, 선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정전 및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심근경색 등의 신체 이상 현상 등이 발현될 수 있으며 동물들의 이상 발작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리층 자극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진 및 화산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태양의 남중부에서 두 번의 필라멘트 폭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의 전자기 스펙트럼의 적외선 파장을 관찰하기 위해 장착된 지상 망원경은 두 번의 필라멘트 폭발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필라멘트는 일요일 영국 현지 시간 4월 3일 오전 11시에 태양에서 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요일 영국 현지 시간 4월 4일 오후 5시에 분출되었습니다. 두 분출 모두 코로나 질량 방출, CME, 즉 태양의 상층 대기에서 하전된 플라즈마의 방출을 동반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 CME가 지구에 충돌하면 행성의 자기장을 파괴하여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양 필라멘트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태양 흥염은 태양 하층 대기인 체층 전면에서 대기의 최상층인 코로나 속으로 높이 소용돌이쳐 일어나는 붉은 불꽃 모양의 가스체이며 주성분은 수소가스로 추정되며 개기일식 때에 볼 수 있습니다. 홍염을 우주 대신에 태양을 배경으로 보면 주위 배경보다 어둡게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태양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 CME는 수요일 영국 현지 시간 4월 6일 오전 10시에 지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최근 브리고리 지역, 특히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